설 명절을 맞아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노우키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맞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로 민선 7기가 4년 차를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울산을 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등 9개의 성장 다리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 조선과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산업이 되살아나며 제2의 경제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울산, 시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울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꾸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기간 시정에 더욱 집중해서 미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설날입니다. 올해도 만남과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설날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나와 가족,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는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묵은 해의 어둠에서 탈피하여 빛나는 새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몸도 춥지만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만으로 설날이 한없이 풍요롭길 바랍니다. 이웃끼리 정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 더 좋은 설날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가시는 길이라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 등 현안 업무로 설날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모든 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복된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노우키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모두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설날 아침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소식도 나누고 차례도 모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좋은 풍습을 가져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그런 풍습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화상통화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면서 안부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심각하고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더 열심히 빨리 경제 좋아지고 희망이 넘치는 울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랑이의 기상이 금년 한 해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길 바라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럴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울산 광역시가 공업단지 지정 60주년이 되는 한 해입니다. 저는 이제 울산이
산업수도의 명성을 넘어서 문화융성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울산을 문화체육관광도시로 만드는데 새해 모든 힘을 다 쏟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헌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풍요와 건강한 기운이 댁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밝아오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우뚝 일어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울산을 살려내고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을 살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재신 울산중앙방송 애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권명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절을 맞이해서 냉상날에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모습들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유축됐습니다. 올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용맹과 그리고 모든 악기를 물리친다는 성스러운 영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그리고 평소의 소중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